했죠.
어디? 깨끗한 두께. 소리야 소리야. 맞지? 아니 이거 안 돼. 그러면 여기 안 돼.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1번. 11번. 뭐죠? 모둠이 해. 좋아. 그래. 짝꿍이 해 줘. 그래. 야, 누군데? 아, 그래. 다시 하자. 자. 아니. 자, 질문은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입니다. 보리타장의 제목의 의미 어떻게 파악했나요? 농민들이 그냥 농사를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그 짓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인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타작한다는 건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거잖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행위 자체, 보리 타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목으로 정한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말하는 사람의 정서와 태도는 무엇인가요? 해요? 네. 그 약간 시골에서 고리를 수확하는 내용이어서 약간 사자의 정서는 소박함? 그리고 태도는 고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네. 즐거움과 또 소박함 같은 게 느껴진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저희 모두는 정서는 못했고요. 네. 태도에서는 농민들의 일상 관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농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명만 더 해봅시다. 네, 28번. 살짝 즐기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은서 있나요? 은서 두 명이에요. 장은서? 장은서. 장은서? 저번에 그 결핵 검사 못 받았다. 지금 빨리 잡아요. 무섭다. 아유, 얘 재밌는 수업을 못 봤다니. 자. 이거 했나? 28번? 아니요. 28번 누구냐? 맞아. 하려고 하고 있었어. 맞아. 농업하는 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주민들이랑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화자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야. 농민이 아니에요. 농민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벼슬길을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하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완전 생각이 정반대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농민들의 태도를 그대로 본인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말한 거는 전부 다 맞습니다. 그치? 어떤 그 고리타작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고 있어. 그 사람들도 즐기고 있지만 그걸 보는 나도 즐기고 있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다 맞다. 지금 틀린 거 없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겠습니다. 22번. 시골 농민들이 고리타작을 하면 무겁게 대화하는 모습이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려지지.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뭐가 나와 있죠? 옹해야.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지. 옹해야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림으로도 지금 보여지잖아, 그치? 근데 그림은 조금 힘든 사람이 좀 보이는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1, 2, 3번 하면서 어느 정도 3번을 거의 다 이미 해버린 느낌. 1, 2번 하면서, 그치?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4번, 22번. 어쩔 수 없지 마. 영어쌤이랑 다음번. 어쩔 수 없지 마. 네. 덧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 막걸리 이미지를 성립시켰습니다. 아, 그렇지. 오, 잘했습니다. 자, 그냥 막걸리 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덧빛처럼 뿌옇고라고 함으로써 이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상상하면 아,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했지, 너네. 네. 나보다는 술 쓸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누군데 이거? 승주예요. 내 코에서 얘 10명이 보고 있어요. 자, 10명이 보고 있다고? 2명 정도만 보고. 자, 6번. 4번이에요? 네, 4번 계속 이어서하고 있습니다. 4번. 저도 아까랑 똑같이 적빛처럼 해서 직유법 쓰였다고. 그렇지. 왜 직유법이야 이게? 처럼. 그렇지. 처럼 뭐 같이 이런 거 있으면은 직유법이라고 했습니다. 잘 찾았습니다. 자, 한 명만 더 해볼까? 5번. 다
다른 건 없어? 그냥 요거 하나 있어? 자 그러면 8번 24번 없어요. 저희 모두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걸린 사람이 7번 5번도야? 13번 이건 못 피하지. 13번 저희 또 적기처럼 네. 혹시 다른 거 찾을 곳은 없어? 다른 거? 네. 다른 거 있지, 다른 거 있지. 운일 어떤 거? 마당을 나선이 반짝이네. 오, 그렇지. 뭐하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운율감을 형성하더라. 그치? 잘 찾았네요. 자, 또 다른 거 있는 사람? 다른 거 있는 모두? 오, 무슨 거 있대? 오. 오. 잠깐만, 그 다음. 시작하고요. 11번째 줄에. 하나, 둘, 셋. 아, 여기 없네. 11번째. 야, 나도 알아. 나번. 나번을 가정법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건데, 그걸 나번이라고 해요. 오, 그렇지. 뭔가 이 긍정적인 가치를 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설명하기 위해 낙원이다. 우리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오. 자, 또 있나요? 이거 발표 안 하면 자, 오늘 집에서 잠 못 잘 것 같다. 그런 사람 없어? 아, 그래?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네. 자, 20번. 왜죠? 일단 그 뒤에 거슬기를 해낸다는 말이 있으니까 상민이 강아지에 어려진 차를 그렇지. 약간 고리타석에 참여를 안 하고 그렇지. 아, 잘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만약 여기서 선생님, 여기 지은이가 정약용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왜냐하면 화자하고 시인은 다른 거라서. 그쵸?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 그래서 그냥 화자고 시인인 경우들이 있었어. 옛날엔 맞아. 근데 현대로 올수록 이걸 철저하게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화자를 물어볼 때는 물론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그 시를 보면 훨씬 잘 보이는 거 맞아. 근데 그걸 함부로 딱 이거는 정약용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문제에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잘 찾았지. 뭐 벼슬길이라든가 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잘 찾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낙원은 어떤 것일까요? 3번. 낙원은 소박하게 말 사람들과 즐겁게 활동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렇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잘 찾았습니다. 그럼 한 명만 더 해봅시다. 22번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로이 사는 것. 그렇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낙원이 이렇게 막 노동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노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약간 즐겁게,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보면은 되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이 막 뿜뿜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러한 곳이니까 낙원인 거지. 죽게 일만 하는데 그걸 그냥 낙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는 양반이니까 저기 개고생하는데 지만 양반이라고 지금 낙원이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요 노동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나요? 자, 이거 질문 한번 봅시다. 24번. 자,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나? 요거를 답변을 누가 하냐면? 하면? 그렇게까지 약속이 아, 즐거워. 자, 1번. 1번 처음으로. 그, 저희 모두님이 생각한 것은요. 그 얘가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되게 힘든데 즐겁다고 하니까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을까. 와, 그렇지. 네, 맞는 것 같지 얘들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몸이 마음에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28번. 질문만 하세요, 질문. 고향을 떠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자. 답변을. 진짜 나 한 번도 안 걸린 거 알죠? 자, 질문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고향을 떠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그 구분을 해볼까요? 그전에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고향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떠나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네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잖아. 그치? 농민들이 이렇게 밤미터작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아, 거기 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부끄러워. 지금 다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자기 이렇게 질문 좋아하는 답변한다고 싶지 않잖아. 그치? 생각이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니까. 그치? 어쨌든 그 전에는 농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걸 보기 전에는 꼭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지금. 벼슬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 라고 지금 생각하게 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우리 그 단원 이름이 뭐였어?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지. 그러니까 지금 자아성찰을 한 거야 이거. 뒤에 보니까. 그치? 그리고 타자를 또 이해하게 됐어. 농민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이 작품이 이 단원 안에 실려 있는 거다. 그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학습지 정리를 하고 우리 그 교과서를 이제 좀 같이 봅시다. 교과서. 교과서를. 이거 어떻게 없대 이거? 얘 왜 없어? 모자라네. 아, 안 되네. 왜 저 바지 입으시는 거예요?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새로운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아까 여기서 이거를 많이들 뽑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막걸리 먹어봤어? 네. 뭐야, 누가 줬어? 아빠가.
아빠가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요. 어, 약간 이런 약간 뿌연 색깔이야, 그렇지? 그래서 막걸리를 탁주라고도 해. 탁한 술이다. 어.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선생님 잘 몰라? 잘 모르는 형이 있냐? 가만히 놔두면 여기가 좀 더 짙은 색이고 여기는 조금 옅은 색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됐고, 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뭐라고 써져 있어?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지? 근데 이 위에 것만 딱 따르면 이거를 청주라고 해. 맑은 술이다 해서 이걸 아마 동동주라고 아마 그럴 거야. 어, 그래서 술 종류가 조금 달라요. 비슷한 막걸리류 같은데 조금 다르거든. 어쨌든 여기에서 이 막걸리를 그래서 적빛처럼 뿌옇고 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직유법도 보이고요. 뿌옇다 했으니까 뭐가 돼? 시각적. 어, 시각적. 시각적 이미지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지. 단순히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요 막걸리의 모습을 잘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새로운 거는 막걸리. 그리고 뭐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 농촌 생활을 잘 보여주는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농촌이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느낌이 잘 나는 이런 뜻을 좀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토속적이다. 뭐 이런 말을 토속적이다. 토속적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보게 되면 위시는 토속적이네요라고 하면은 아 시골 느낌이 나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서 한자가 어느 정도? 30cm. 야, 그러면은 보리밥을 30cm면은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유머급 쌓아놓고 농담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과장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농민들이 되게 막 힘없고 막 빌빌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떡 벌어진 어깨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도리끼 좀 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건강한 모습, 농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힘도 막 불끈불끈 막 근육질에다가 막 이렇게 막 약간 선생님처럼 과장수법 이런 눈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 시각적으로, 그치?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걸 쓰자. 시각적으로 형상화. 검게 탄 두 어깨는 뭐 당연히 뭐 색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깨가 약간 그 너무 일 안 해봐가지고 막 허여멀건 한 게 아니고 막 그 막 태닝을 막 이렇게 막 한 막 그런 거, 그렇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옹해야 소리. 옹해야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부르는 노래 막 그 막 옹해야 허절시고 옹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다는 거야. 내가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한시는 두 줄이 한 세트긴 하거든. 두 줄씩 보면 되는데 두 줄씩 보면 되는데 내용상 뭐야? 깜짝 관종.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개씩 묶어서 우리 한시는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항상 얘기하거든. 기승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승까지는 있잖아. 지금 농민들의 일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니까 그걸 본 화자의 어떤 마음 같은 게 드러나.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 들어봤지? 먼저 풍경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화자의 마음 들어가는 거. 선경부정이죠. 선경.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경, 선경치. 그 다음에 후정.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 그치? 성경 후정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옹해야 소리 했으니까 이거 무슨적 심상, 무슨적 이미지? 청각적. 청각적. 청각적 이미지. 성각적 심상. 같은 말. 잘 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이 보리 나달 이런 것도 아까 그거랑 같은 거네요. 농촌 생활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고, 온 사방에 가득하네라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이 보리 타작을 하니까 이게 뭐 노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게 뭐 노동의 과정, 노동의 결과.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라고 해서 노랫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건 또 뭔 소리냐면 노동요를 부르면서 점점 노동 강도가 세질 때 노랫소리도 같이 커져. 그래서 여기서 노동의 강도가 커지고 있고요. 점점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뭐 상승 이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 티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세게 매질을 하니까 노동 소리도 그 노동요 소리도 더 커지고 보리 나달은 더 막 지붕까지 막 뿌악뿌악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찰한 거야. 그치? 뭐를? 농민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거야. 그치? 농민들의 관찰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다. 즐겁다. 이게 지금 농민들의 태도지. 그래서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 진짜 막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정말 즐거워서, 그러니까 막 그 몸은 힘들지만 그거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다음 시간에 어디 가? 네? 얘들아 우리 내일 책 가져오는 거 잊지 마. 네. 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말면 되게 막 찝찝한데. 그래요? 애들한테 아, 이슬 거 안 될 거야? 아, 이슬 거 안 될 거야? 아, 이슬 거 안 될 거야?
아까 있었는데. 언니. 이거 언제 주위에? 어, 언제 주위에? 가자, 언니. 오시면 뭐해? 언니 왜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아, 진짜 나 분명 있었는데 오늘
야, 아빠 대단하다. 아니, 야, 이거 키고 갔어, 우리.